무시무시한 그녀. 안녕하세요. 21살 여대생이에요. 대학생이 되니까 이런저런 모임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못 갑니다. 엄마, 오늘 개강 파티라는데 다녀야 돼? 아이고, 그럼 다녀와. 근데 너 갔다 오면 러닝머신 전력질주야, 알지? 저희 엄마는요, 매일 제 몸을 관리하고 있어요. 자자자, 오늘은 복근 운동부터 시작한다. 자, 천 개, 세 세! 하나, 둘, 엄마, 돈 못하겠어. 얘 이 정도로 힘들면 어떡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세 세! 이런 식으로 매일 2시간, 아니 많게는 4시간씩 운동을 시키는데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이러는 이유는요, 그놈의 피트니스 모델 대회 출전 때문인데요. 엄마, 나 대회 안 나갈래. 그러니까 운동 좀 그만 시켜. 야,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딴 소리 할 거면 돈 다 토해놓고 집은 나가버려. 전 더 이상 대회에 나가고 싶지 않거든요. 제발 저희 엄마 마음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자, 나오세요. 아이고, 산에서 내려오도. 나 깜짝 놀랐어.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온 정아진입니다. 정아진 씨, 어서 오세요. 피트니스 모델 대회, 이게 뭐 정확히 어떤 거예요? 탄탄한 걸 기준으로 해서 바디라인이 예쁜지 선발하는 대회, 이런 대회를 선발하고 있거든요. 네, 여자 부분들 같은 경우는 피지크. 피규어. 스포츠 모델, 비키니, 모노키니, 피트니스 스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엄마의 권유로 19살 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아, 제가 처음으로 나갔는데 스포츠 모델 부분에서 4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두세 개씩은 기본적으로 나가서 지금까지 6-7번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아, 그때마다 나갈 때마다 다 입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왜 그 대회를 처음에 나가게 한 거예요? 취미를 10년 정도 헬스를 하셨다가 피트니스 모델 나가게 돼서 이제 엄마도 재미를 붙이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깨가 안 좋아지신 걸 알고 저로 타겟이 이렇게. 엄마가 못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못하니까 이제 저로 타겟이 된 거예요. 어머니도 그럼 엄청 건강미가 있으시겠어요? 네, 엄마가 이제 키도 되게 크세요. 175에. 175? 크다. 모델인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155에 48이면 전 좀 짜릿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없다. 절대 나가기 싫다. 이렇게 말을 해도 엄마는 아니야, 너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4등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네. 참가 인원이 몇 명인데 4등을 한 거예요? 그 대회, 네. 그 스포츠 부분에 5명에서 6명 정도 있는 데서 4등을 한 거야. 고마워! 진짜 고맙습니다. 예전에 누가 우리 방송하는데 얘가 전교 1등 한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분교더라고요. 전교생이 한 12명 정도. 어, 잘했네. 근데 비율이 너무 좋으신데요? 우와! 네. 전혀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요? 진짜? 본인이에요? 이게 다 본인이에요? 우와! 하나도 안 작아요. 근데 멋있다! 와, 기억나다. 우와! 너무 예뻐요. 진짜 관리하느냐고 힘들었겠어. 진짜 그게 제일 힘들잖아. 100 관리하는. 하나도 없어요. 군살이 없어. 인스턴트 식품 아예 못 먹고요. 인스턴트 못 먹고? 아예 못 먹고요. 근데 이제 시즌 되면 3시간에서 4시간까지 많이 한 적도 많아요. 어떤 운동을 해요, 주로? 타바타 운동이라고, 고강도 운동이라고. 타바타가 뭐죠? 20초 운동하고, 10초 쉬고, 20초 운동하고, 10초 쉬고. 그걸 계속 세트로 하는 거야. 버피 테스트 같은 경우는. 오, 버피 테스트 엄청 힘들잖아. 네, 10개만 해도 남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진짜 지치죠, 그거. 네. 버피 근데 테스트. 근데 엄마는 100개를 하라는 거예요. 아, 절대 못한다. 제가
국교 풀려서 막 본 적 있었어요. 어. 엄청 혼났어요. 막 운 적도 많아요. 아, 엄마가 진짜 막 뭐라 그랬어요? 몰래 먹으면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 몰래 먹으면 되지. 몰래 먹었는데요. 남동생들한테 이렇게 감시를 해가지고. 어머! 네, 작은 누나 뭐 먹으면 엄마한테 당장 전화해.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동생들이 시상에 또 그걸. 허락된 먹거리는 뭐예요? 닭가슴살. 닭가슴살. 군산이면 먹거리가 얼마나. 야, 거기 맛집 유명한 집 있잖아. 있죠. 군산 맛집이, 와, 거기. 군산 부득가에. 아부집 이런 데 서대하고. 서대 있거든요. 서대. 야, 군산 맛있지. 야, 근데 닭가슴살을. 군산에서 간 안 한 닭가슴살을 제가 먹었다. 진짜. 안 나가겠다고 얘기하면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무시도 한 적도 많았고요. 막 화도 낼 적도 있어요? 네, 욕도 해요. 어머. 무슨 뭐라고요? 무슨 욕을 해? 지랄하고 자꾸 욕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안 움직이는다, 먹지도 마라. 엄마 별명이 있어요. 뭐예요? 꽝 맥혔다 해서 꽝 맥혀요. 아, 맥혔다. 맥킹이라 해요, 별명은. 아니, 근데 우리는 엄마를 봤잖아요, 정면에서. 나도 저분이 우리 엄마면 포스가 나도 말을 못하겠네. 저 순한 딸이 어떻게 해, 엄마한테. 아, 근데 어머니 이거 알겠어. 아니, 우리가 진짜 하고 운동을 진짜 많이 한 최고야. 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한 번만 일어나면 좀 보세요, 엄마. 엄마도 피트니스 그 75회. 딸은 너무 고민이에요. 대회 나가기 싫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솔직히 고민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거기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요? 왜? 제가 볼 땐 나태에 좀 빠진 사람처럼 생겼어요. 자존감도 없고 좀 멘탈이 약해요. 좀 엄마로서는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꼭 대회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운동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운동을 하게 되면 목표가 없잖아요. 그죠? 항상 사람들 주위에 돌려보면 나 운동해야 되는데 아, 살 좀 봐 하면서 입으로 먹고 있어요. 사람이 운동을 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신 것 같아요. 딸이 좀 대회에 꼭 나가서 이뤘으면 하는 목표가 뭐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좀 나는 우리 딸이 좀 커리어 좀 쌓고 국가대표도 나가고 꿈이 제가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제가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을 그렇게 키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 못해요. 아니, 안 해요. 못해요. 아니, 저는 싫어요. 아니, 저는 자신도 없고. 지금 대학교에서 뭐 전공하고 있어요? 저 유아교육과 전공하고 있는데. 아, 너무 다르네. 진짜. 성향이 약간 너무 다르네. 심지어 엄마가 유아교육과를 추천해줬는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 이건 좀 그렇다. 제가... 얘가 원래 애기들을 좋아했어요. 예. 쟤는 어린데도 남의 애기가 침 뭐 입에 뭐 물리고 있는데 지가 닦아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럼 적성에 닦고 유학했고 맞았고 어머님께서 그걸 꺼내셨다면서요. 그때는 이제 해줬는데 제가 그전 그때만 해도 운동을 하기 전이었어요. 아~ 그래서 운동을 제가 후회감이 반드시 생길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딸은 그럼 유학교 나와서 뭐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졸업 잘 하고 이제 취업하면 그쪽으로 빠지면 계속 이제 하려고 할 생각이 없고 만약에 내 적성이 안 맞는다 싶으면 트레이너 자격증만이라도 따서 그냥 돈 벌이 조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앞서가서 너 높은 사람 데려와 이렇게 하면은 부담스럽겠다. 딸은 다른 꿈이 있는데 어머님의 못 다한 꿈을 딸한테 혹시 일방적으로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셨나요? 약간 대리만족도 있긴 해요. 근데 제만의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능 항상 보면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셋을 알아요. 근데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긴다고 좋아서 하질 않는데. 그거는 핑계예요, 핑계. 그거는 핑계예요, 핑계. 지가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따님이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쩌실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죠. 뭐? 싸워서 이겨야죠. 뭐? 왜요?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하고 싶어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싶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딸이 어떻게든 그래서 막 부딪혀 끝까지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나가라고 해야죠. 어머.
제가 지금 쟤한테 솔직히 돈도 투자도 많이 했어요. 지금 PTV 보면은 뭐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정도 있어요. 근데 식단비, 그 다음에 비키니 제작도 제가 했어요. 딸한테 넘겨주고 싶은 마음에 제 거 리폼을 해서 일일이 새벽에 손톱 다 부러지고 피는 나가면서 큐빅을 몇천 개가 들어가게끔 다 제가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와. 아이고야. 이 엄마가 출전하셨던 거를 리폼한 거예요. 저게. 진짜 장인이. 와. 와. 어머, 저거 다 손으로 하셨다는 거죠. 일일이 리폼을 하셨다는 거. 근데 쟤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몰라주면 전 또 답답한 거죠, 항상. 와, 어떡하나. 부담네. 아니, 근데 너무 답답한 게, 따님은 하고 싶은 마음 1도 없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애쓰신 거라서.